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문제집 2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파트가 최소한 6문제에서 8문제 출제되고요. 32회 시험에서는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어렵고, 좀 공부를 몇년 하신 분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즉,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2022년 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이 아니고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신고 대상 토지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국가 등이 속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고요. 그런데 토지는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38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모두 고르면 했는데, 정답은 5번인데요. 공급계약,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입니다. 4인 간, 즉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2번 맞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항상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즉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7번에 있는데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두 번째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요 3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섯 번째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여섯 번째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인데 이렇게 6번 문제처럼 박스형 문제가 요즘 출제 대세입니다. 약 40%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입주권 매매 대상인 경우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공급 가액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 분양권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요.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1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거래 금액란에는 둘리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디귿 자금조달 입주계획란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관리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신고서 작성 요령이죠? 맞습니다. 리얼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이 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6번에. 즉,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거래 가격에 표시를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242페이지.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정정 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했죠. 주지사 종목인데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리고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이나 주소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이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24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30일이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 거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 들어갔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다. 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지만 계약서 필요 지킬 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 사항입니다. 우리 프린터 13번에 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요건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건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만 합니다. 토지는 신고 안 하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지만 토지임대차니까 신고하지 않습니다. 1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즉 아파트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분양받고 나서 전매하면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이런 서울 같은 데서 또는 뭐 인천도 투기과열지구가 많죠. 서구 이런 데는 다 투기과열지구인데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아도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죠. 증빙자료는 예금이면 잔액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뭐 젊은 분들은 미래의 소득 이렇게 많이 적더라고. 미래의 소득은 통상 연봉 3배 정도까지는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소득 분양받으면 한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연봉은 미래소득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금방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2년 6개월 이상은 걸리죠. 자, 11번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해야 된다.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증여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 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신고하고요. 직거래이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으면 부동산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X네요.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도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 시장, 군수, 구청장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 이게 복수정답 1번, 4번이 정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32회 출제돼가지고요. 이 신청을 인용했는데 이게 인용되고 나서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상, 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입니다. 즉 국가 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0페이지 맨 밑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이걸 매수인이 바꿔야 되겠죠. 이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맨 밑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4번만 정답입니다. 자, 기억을 보면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으로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실입지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언,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병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 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5억, 6억 이상인 경우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실입지여부를 신고합니다. 5억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언은 틀렸고요. 디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정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누가 매수를 합니까? 정이 공기업인데 정은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도인이라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 실입지여부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2회 당시는 1번, 4번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금조달계획 실입지여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해설에 표 잘 나와 있죠? 모든 거래입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거나 비규제지역이거나 모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실입주요부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지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